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랑입니다. 제가 2월 달부터 바디빌딩, 장기 컨텐츠,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장기 컨텐츠를 진행을 하는데, 그럼 이걸 해보자라고 해서 정해진 게, 인바디 검사랑, 그다음에 이제 피검사를 통한 제 몸에, 남성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투명하게 좀 공개하고 진행하는 게 어떨까. 마지막 운동이 3개월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제가 운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이제 35이 되면서 좀 꺾이는 나이라고도 많이 하잖아요. 남자로서. 그래서 제가 20대라면 말을 안 해. 딱 35에 그래도 막 운동 열심히 하고 막뭐 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생활 패턴이 엉망이고 지금 잠도 못 자는 상황이고 막 운동도 못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되게 무서워요. 마치 막 처음 건강검진 받을 때 그런 느낌? 다른 게 오늘 여기 어떤 일로 오셨나요? 아니, 인바디 찍으러 본사까지 왔습니다. 뭔가 시작하기 전에 새로운 시즌일 때 뭔가 심기일전 한다는 말이고 또 아는 동생이 여기서 일을 해서 오랜만이다. 네,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우리 경우라고 하이바. 경제는 처음에 저랑 유도 콘텐츠 처음에 마랑의 도전. 그래서 제가 거의 시초였죠. 시초였고 지금은 이제 장기적인 마랑의 도전을 네. 또 처음 시초네. 그렇죠. 인바디를 가장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일단은 공복 상태여야 됩니다. 나좀 먹고 왔다. 그래서 만약에 좀 드셨으면은 시간이 어느 정도 1시간, 2시간 정도 지난 후에 그리고 뭔가 심박수가 안정된 상태에서 측정을 해야 돼요. 그런 게 있어서 네. 러닝 뛰고 심장이 이렇게 막 많이 뛰고 있는 상태에서 그때 측정하는 거구나. 측정하면은 아마 결과값이 계속 불안정하게 변하고 좀 잘나게 하는 톡톡은 뭐가 그냥 펌핑 계속하고 측정하면은 운동하고 예, 하면 그러면은 일시적으로 높게 나와요. 근데 그게 이제 저장비로 재면은 그게 펌핑인지 아닌지 바로 나와? 네. 오 이제 돌아보면 될까요? 오른팔 조금만 더 열어주시면 좋을 것 이게 이 정도 됐습니까? 네네. 먼저 소개 한번. 아, 죄송해요. 되게 신뢰도를 네. 높이기 아,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 명함을 이렇게 드려야 되나, 이렇게 싶은데. 제가 또 준비를.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바디 육상팀의 최윤정이라고 하고, 인바디 근무한 지는 제가 2004년도부터 근무를. 오, 18, 아니, 아니, 10, 아니, 죄송해요. 네. 18년도. 네. 18 years. 네, 그쵸. 오케이. 마침 또 예전에 측정하신 데이터가 네, 있어가지고, 최근에 너무 10월. 한 6kg 정도 아이고, 쑥 빠져버렸네요. 그리고 또 이제, 이쪽은 제가 또 운동을 하고 찍은 거기 때문에 좀 그렇죠. 감안해 주셔가지고. 79kg이신데, 네. 그중에 뼈와 근육과 이제 지방을 제외한 모든 성분이 약 70kg 있으시고 지방만 딱 9kg 있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전엔 6kg셨는데 지방이 아무것도 안 하셨다는데 3kg밖에 안 늘으셨어요. 사실은 운동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런 거 치고도 지금 거의 점수가 90점이셔가지고 사실 인바디 점수라는 게 저희가 80점으로부터 근육이 많으시면은 1점씩 더하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리고 지방이 많으면 1점씩 빼는 구조로 돼 있어서 89점이란 건 결국 지금 남들보다 9kg가 지금 근육이 많으신 상태. 그렇게 간단하게 계산하면 네. 돼요? 바로 유추가 되죠.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사장님. 그러니까 예전 거뭐 이게 지금 뭐 어떻게 정확한 분석이 아니 결과 아니겠지만서도 그래도 그냥 6kg가 빠졌고 근육량도 6kg 빠졌잖아요, 체중이랑요. 근데 체지방도 지금 3kg 빠졌는데 내 3kg 어디 갔나요? 그게 궁금해요, 그렇죠. 그냥. 예. 그렇죠. 뭐냐면 인바디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다. 인바디에서 말씀드린 이 골격근이라는 거는 사실 여기에 근육의 일부입니다. 근육의 일부. 네. 여기서 체지방이 10kg가 빠지셨고 그 근육은 지방이 3kg 늘어서 이 차이가 한 6, 7kg 되신 거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근육 안에서 골격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6kg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육 안에는 저희가 골격근도 있지만 심장근, 내장근과 그쵸, 그쵸, 같은 네네. 다른 근육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일부러 아무래도 골격근은 뼈에 붙어 있는 근육이니까 운동의 효과를 더잘 보여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아서
근육이 조금 줄으셨고 지방이 늘었는데 여전히 사실은 일반인 기준으로는 사실 굉장히 좋은 뭐 부위별 근육을 보시면은 요 위에 있는 숫자는 이제 가지고 계신 근육량이신 거죠. 팔은 거의 뭐 4kg 있으시고 몸통은 한 30kg, 그렇게요? 다리는 한 11kg 이렇게 있으신 거거든요. 위에 있는 부분. 아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안 나오실 분 안 나오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370 이상 장비를 갖고 계시는 데서는 보실 수 있고 이 이하 270이라고 하는 제품은 평가만 있고 킬로그램은 안 나와요. 팔 좌우 차이가 아주 조금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큰 이게 큰 차이인가요? 근데 큰 차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 좌우 차이가 6% 넘어가면은 차이가 있다라고 아예 찍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상체 좌우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고 이게 그때는 불균형이 찍히셨잖아요. 예. 그때 이제 300g 차이가 있다라고 됐었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100g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이제 차이가 없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오른손 근데 왼쪽이 더 높으세요. 특이하게. 왼손이 왜 더 많이 썼을까요? 왼쪽 볼 잘. 아니 저 오른손 잡입니다. 오른손. 이 새끼 오른손으로 마우스 잡고. 이거는 진짜 많이 들어보긴 했습니다. 네. 세포 외수 분비라기 뭔가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입니까? 세포 내수분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세포 안에 있는 수분이니까 지방 세포는 수분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근육 세포에 있는 수분을 얘기하는 게 이 세포 내수분이고요. 그러니까 얘는 많을수록 근육이 많은 것과 비례합니다. 그리고 좋은 건가요? 네, 좋은 거죠. 아. 그런데 반대로 이 세포 외수분은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혈액과 간질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네네네. 우리 몸에서 혈액은 굉장히 좀 일정해요. 3에서 5리터로 일정하다 보니까 얘는 간질액이라고 하는 것과 비례하거든요. 근데 이 간질액이 뭐냐면 부었을 때 증가하는 수분입니다. 몸 상태가 안 좋은 건가요? 그렇죠. 아. 그래서 똑같이 수분이 증가하더라도 내수분이 증가한 거면 근육이 증가한 건데 네. 외수분이 증가한 거면 부은 겁니다. 아. 절대량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비율로 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0.380 이상이면 이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0.5까지 해서 요 정도면은 적당한 비율인데 요거 넘어가면 이 세포 외수분이라고 하는 간질액이 증이 상대적으로 높으면은 부었다라고 저희가 평가를 하는 거고요. 내려갈수록 덜 붓고 세포 내수분이 이게 세포 안에 수분이 꽉 차 있다. 막 사과가 쪼그라든 게 아니라 아주 탱글탱글 예쁜 사과처럼 돼 있다. 세포가 하나하나가 그렇게 돼 있다라고 저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건강 지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네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바디가 수분을 측정하는 장비라서 사실 이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위별로도 저희가 또 이제 고사양 장비라 네. 보여드리는데 상체는 굉장히 낮으셔서 어떻게 보면 근육이 굉장히 단련돼 있다. 네네. 내수분이 꽉 차 있다. 네네. 그러니까 탱글탱글한 사과다. 네. 하체도 비슷한 수준인데 좌우 차이가 이렇게 있으세요. 네. 오른다리랑 왼다리랑 좌우 차이가 있다. 0.005만 차이가 있어도 저희가 조금 주의 깊게 보는 편인데 이게 지금 그 차이가 있습니다. 0.006 차이네요. 사실 보통은 이게 높으신 쪽이 보통은 이제 부어 있는데 반대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낮으신 쪽을 너무 과사형이나 단련돼 있어서 이쪽 상태가 더 안 좋으신 분들도 있으세요. 사실 제가 오른쪽 무릎 이제 십자인대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좀 그런 불균형이 네. 좀 이해가 좀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저희가 네. 보여드리고 있는데 970은 여기서 이제 본인 연령대에 비해서 또 어떠한 상태인지 요건 그냥 표준인 거고 예를 들면 그냥 성인 기준인 거고 요거는 그냥 이제 전교 등수가 나오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아, 네네네. 본인 연령대에 비하면 그냥 딱 봐도 사실은 굉장히 좋으세요. 뭐냐면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근육, 이게 스켈터 머슬 매스, 그 골격근을 이제 지수화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많을수록 근육이 많다라는 네. 건데 본인 연령대에 저희가 찍어드리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최상위권. 와, 아니 이게 나이예요? 왜? 근데 나 운동, 아 근데 운동 안 했는데요? 아 얘는 평균이니까. 네, 그렇죠. 평균이니까. 평균입니다. 그래서 좋으신 분이 많겠죠. 사실 근육 많은데 부어 있으면은 사실 퍼포먼스가 잘 안 나오고 네. 질이 떨어지는데 지금 근육도 많은데 그 질도 좋다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 좋으네요. 다행히도 이제 저번에 했던 걸 좀 비교하면서 어느 정도 좀 알 수 있었는데 지금 상태는 이렇다라는 것을 좀. 네. 옆에서 너무나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는 3개월 뒤에 3개월? 또 보도록 합시다. 네, 그 정도면 3개월이지 않을까? 3, 4개월 정도. 3, 4개월이든 뭐 6개월이든
그 대회 나가기 좀 전에 선생님이랑 상의해서 이제 커팅 들어가겠다 뭐 이러실 거 아니야? 네. 그러기 전에 한번 와가지고 몸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안 아프죠? 그래, 저는 이거 잘 참았어요. 아니 별로 안 아프게 찍는데. 어이 맞아요, 맞아요, 하나도 안 아팠어요. 예. 따끔. 어쨌든 간에 유태양님은 엄청 좋아요. 엄청 좋아요. 건강이 굉장히 좋고 콩팥, 신장 기능 정상이고요. 그리고 운동하시고 이런 분들 보면 의외로 또 요산 수치가 많이 높은 분들도 많아요. 근데 요산도 통풍 정상이고 간 기능이 매우 매우 정상입니다. 아 제가 반주 되게 좋아해서 하루에 아니요 매우 좋아요. 아 그래요? 걱정됐던 거 뭐 남성 호르몬 수치가 7.64가 나왔어요. 굉장히 높아요. 아 높은 겁니까? 50대 이하의 기준치를 6.7 정도가 거의 그 최상위 레벨이라고 하거든요. 네. 6.7 정도. 그런데 우리 거기 유태양님은 7.64면 이 상위권에서도 최상위권이에요. 제가 2월 달에부터 진행할 제 바디빌딩 컨텐츠를 하기 전에 지금 제 상태가 어떤지 전문적인 어떤 분석을 좀 원했거든요. 오늘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한번 박살 내보겠습니다. 운동 진짜 열심히 하고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든 테스토스토스이든 토스테스토스론이든 테트리스든 한번 개박살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같이 한번 보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